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온 인자와 항상 동일본이 참이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하늘의 꿈이시여 이루자시여 진리의 수원이시며 어디에나 해족하시며 어느 곳을 채워 주시니여 기복과 세면을 주시니여 오시오리 안에 모르시오 우리의 불결하게 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전하시니여 우리의 혼은 고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우리의 하느님이여, 어부들에게 성령을 내리사지에 있게 하시어 그들로 온 세상을 그물로 낳듯이 얻으셨나니 자애로우시니여 주께 영화로다.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또한 여기소서. 모든 종교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에 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구하시고 이 재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흉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의 침략과 내랭 소멸하여 주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치고 또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도유원이 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오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고 듣게 하시오. 모든 욕만 올리키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지각하고 힘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시니 당신과 영하신 성부와 지극히 선하시며 세미운 주시는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 구원받지 나이다. 아멘. Σήμερα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με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θα ολοκληρώσουμε μια σπουδαία ενότητα από το δεύτερο κεφάλαιο που είχαμε ξεκινήσει από το στίχο 6 και σήμερα θα ολοκληρώσουμε το στίχο 19 και 15 και σήμερα θα ολοκληρώσουμε αυτή την ενότητα μελετώντας τους τρεις τελευταίους στίχους από το 13ο έως το 15ο στίχο.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또 그 골로새서 2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부분이었던 이제 거의 2장 6절에서 이제 15절까지 이제 거의 한 내용을 오늘 이제 거의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3절에서 이제 15절 이세 구절을 이제 거의 배우면서 이 중요한 이제 거의 의미를 품고 있는 이어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잘못을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있는 우리 빈 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네. Οι αναγνώσ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ότι πριν γνωρίσετε τη δωρεά του Θεού ήσασταν νεκροί εξαιτίας των παραπτωμάτων σας και της ειδωλολατρίας.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 서신의 독자들에게 당신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알기 전에는 이단의 가르침과 색주주의 생활 인해 가지고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느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θα εξακολουθήσατε να παραμένετε νεκροί, αλλά ο Θεός σας ζωοποίησε μαζί με τον Χριστό, συγχωρώντας σας ταυτόχρονα όλα τα παραπτώματά σας.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단적인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들은 독자들은 죽었다라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Αυτά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ασφαλώς αφορούν όλους μας. Και εδώ μας μιλάει ο Απόστολος για θάνατο. Και είναι ένα θέμα που πρέπει πάρα πολύ να το μελετήσουμε και να το προσέξουμε. 이 사도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으로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으로서 특히 여기서 지금 또 언급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또 집중해서 또 잘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Και εμείς πριν γνωρίσουμε τον Χριστό ήμασταν νεκροί εξαιτίας των παραπτωμάτων μας, των αμαρτιών μας και της ειδωλολατρίας ή οτιδήποτε άλλο πιστεύαμε προ Χριστού.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여러 가지 우상적인 그러한 숭배를 함으로써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Η αμαρτία είναι θάνατος. Και αυτό πρέπει πάρα πολύ καλά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죄는 곧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잘 인식해야 합니다. Τι είναι αλήθεια, τι είναι ο θάνατος. Όπως γνωρίζουμε, ο θάνατος είναι ο χωρισμός της ψυχής από το σώμα. Όταν τη στιγμή που η ψυχή φεύγει από το σώμα, τότε το σώμα νεκρώνεται. Και έχουμε τον βιολογικό θάνατο.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죽음은 바로 우리들이 몸에서 영원히 지금 분리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몸은 이제 죽게 되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Έτσι και η αμαρτία είναι θάνατος όταν γίνεται ο χωρισμός του ανθρώπου από το Θεό. Όταν ο άνθρωπος χωρίζεται από το Θεό, νεκρώνεται. 이렇게 죄는 죽음이라고 했는데 언제 이렇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멀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떨어졌을 때, 분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언제 그 죽게 되는 것입니다. Αλλά η αμαρτία είναι θάνατος και για ένα ακόμη λόγο. 그러면서 또한 이제 죄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Όπως το κατά τον βιολογικό θάνατο, ο πεθαμένος άνθρωπος, ο νεκρός, είναι ακίνητος. Δεν μπορεί ένα νεκρό σώμα να κινηθεί και είναι και ανίκανος για οποιαδήποτε πράξη. 우리가 이제 그 죽은 사람들,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은 이제 그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움직일 수 없고 또 이제 그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이제 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제 그 존재입니다. Έτσι και ο άνθρωπος που τον έχει νεκρώσει η αμαρτία, δηλαδή που έχει χωριστεί από το Θεό, είναι ακίνητος
και ανίκανος να πράξει οποιαδήποτε καλή πράξη, οποιοδήποτε αγαθό. 그렇듯이 바로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분리돼서 하늘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아주 그 죽은 사람들은 바로 어떠한 이제 그 이 좋은 행동이라든가 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움직일 수 없고 이제 그 덕을 행할 수 없는 이제 덕에 있어서 어떤 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님, πολλοί άνθρωποι που κυκλοφορούν ανάμεσά μας, να προσέξουμε να μην είμαστε σε αυτούς και εμείς, νομίζουν ότι είναι ζωντανοί, αλλά είναι πεθαμένοι, είναι νεκροί.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 생동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죽은 그러한 지금 존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지금 죽은 존재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ό γιατί λόγω της αμαρτίας την οποία διαπράττουν είναι χωρισμένοι από το Θεό.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지금 분리돼서 하느님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εδώ θα ρωτήσει κάποιος να όλοι αμαρτάνουμε. Και εμείς οι χριστιανοί που πιστεύουμε στον Χριστό και ακολουθούμε τον Χριστό, αμαρτάνουμε. Είμαστε λοιπόν και εμείς νεκροί. 물론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만서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우리 모두도 똑같이 죽은 자들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존재들일까요? 이 απάντηση ότι εμείς οι χριστιανοί, εάν από λόγω αδυναμίας αμαρτήσουμε, δεν νεκρωνόμαστε γιατί έχουμε τη δυνατότητα να αναστηθούμε μέσω της μετάνοιας.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죄를 이제 그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회개를 통해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η αμαρτία δεν έχει τη δύναμη να μας χωρίσει από το Θεό, γιατί ακριβώς έχουμε το μεγάλο όπλο που μας ανασταίνει, που μας ξυπνάει από τον ύπνο της αμαρτίας, που είναι η μετάνοια. 왜냐하면은 언제 이 죄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언제 그 떨어지게 할 그 힘이 없는 게 우리들은 왜냐하면 큰 강한 그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다시 이렇게 언제 그 깨우고 부활시킬 수 있는 회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큰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Για να καταλάβουμε καλύτερα αυτό, να πούμε πως ξέρουμε όλοι ότι όταν κοιμάται ένας άνθρωπος το φυσιολογικό ύπνο, το σώμα του εξακολουθεί να είναι ζωντανό. Η καρδιά του χτυπάει, τα όργανα όλα λειτουργούν. Απλώς κοιμάται. Και αυτός ο ύπνος δεν είναι θάνατος, απλώς είναι ύπνος. Γιατί παρόλο ότι κοιμάται, η καρδιά του χτυπάει και ζει. 그래서 이거 한 예로 우리가 이거 사람이 잠을 잘 때 잠을 잘 때 이제 그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 잠을 자지만서도 이제 그 심장이 뛰고 모든 이제 그 이 그 장기들이 이제 그 이 활동하면서 이제 그 살아있듯이 바로 이렇게 이제 잠자는 것은 이제 그 죽은 것이 아닙니다. Το ίδιο ισχύει και για ένα χριστιανό που από αδυναμία, όπως είπα, ή από επίρρεια του διαβόλου κλπ. Η αμαρτία καταφέρνει να τον κοιμήσει, σαν ένα υπνοτικό είναι, η αμαρτία μας κοιμίζει. Αλλά παρόλα αυτά, η καρδιά του χτυπάει και η καρδιά είναι η πίστη την οποία έχει στον Χριστό και η αγάπη προς τον Χριστό. Εξακολουθεί λοιπόν να ζει, παρόλο ότι για ένα μικρό χρονικό διάστημα μπορεί να κοιμάται.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나약함이나 어떤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죄를 짓게 했을 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어느 이제 이 순간 짧은 어떤 기간 동안 이제 우리가 잠들게 된 것입니다.
잠에 들게 되는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제 잠들게 됐을 때 우리 심장은 계속해서 이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사랑을 바로 이제 그 믿음은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심장은 믿음으로써 이 믿음은 이제 그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억해 κάποια στιγμή που με τη χάρη του Θεού ξυπνάει η συνείδησή μας,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την αμαρτία που έχουμε διαπράξει και γίνεται η μεγάλη ανάσταση, δηλαδή το ξύπνημα και μέσω της μετανοίας. 네, 이렇다가 지금 어느 순간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제 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양심이 이제 그 깨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로 인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Έτσι λοιπόν ξαναλέμε τον στίχο 13 και να τελειώσουμε. Και εσάς λοιπόν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που ήσασταν νεκροί εξαιτίας των αμαρτιών και της ειδωλολατρίας σας, ο Θεός σας ζωοποίησε μαζί με τον Χριστό. Μας συγχώρησε όλα τα αμαρτήματα. Ήρωκε έτσι που η Σάτο Παύλος 13절에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잘못을 저지르셨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 η άφεση των παραπτωμάτων μας, για τον οποίο μας μιλάει στον επόμενο στίχο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το 14ο, η άφεση των παραπτωμάτων και η μετάβασή μας από το θάνατο στη ζωή πραγματοποιήθηκαν όλα αυτά ιστορικά με το Σταυρό του Χριστού. Γιατί, για τον οποίο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ας λέει εδώ ότι ο Χριστός κατήργησε το χειρόγραφο με τις διατάξεις του που ήταν εναντίον μας και το έβγαλε από τη μέση καρφώνοντάς το στο Σταυρό. Okay. 이제 그 우리가 잘못을 이제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죽음에서 이제 그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옮겨가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서 바로 이제 그 십자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 있는 우리의 빈 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 버리셨습니다.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ο πρωτότυπο κείμενο χρησιμοποιεί τη λέξη χειρόγραφο και πρέπει να πούμε ότι αρχικά αυτή η λέξη σήμαινε ένα υπογεγραμμένο σημείωμα από τον οφειλέτη, αυτός που χρώσταγε χρήματα ή οτιδήποτε άλλο και αναγνώριζε μέσω αυτού του εγγράφου του σημειώματος την υποχρέωσή του ότι πρέπει να εξοφλήσει το χρέος του σε αυτόν που το χρωστάει. Σαν τα Hamburgo Ponyogron, η Pim Bunsora, η Sonora Surgeon, η Jotan, η Chingmung Sotomonida, η Sengego Yangshe, η Jotan Dugunga, η Dugai, η Sengego Pitcher, η Sengego Sengego Yuga, 갚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증명하는 그런 그 문서로서 이제 작성했던 것입니다. 시메라 έχουμε πολύ διαφορετικούς τρόπους, αλλά στην ουσία το ίδιο είναι το πράγμα. Έχουμε ηλεκτρονικές σημειώσεις που μας υπενθυμίζουν τα χρέη μας και σε παλιότερες εποχές είχαμε επίσης αυτούς οι οποίοι δάνειζαν χρήματα ή κάτι άλλο και τους έβαζαν τόκους στους οποίους είχαν υπογράψει ότι πρέπει να πληρώνουν και τους τόκους μέχρι να εξοφλήσουν το δάνειο, μέχρι να εξοφλήσουν το χρέος τους.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그 누군가가 돈을 이제 이렇게 이제 빌리게 되면은 이제 그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이제 또 거기에 이제 그 따르는 이제 그 이자를
또 이제 그이 어그 꼬박꼬박 이제 그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이 조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Και τα χρέη ήταν πολλές φορές τόσο πολύ μεγάλα. Θυμόσαστε, μας είπε ο Χριστός την παραβολή του αχάριστου δούλου που χρωστούσε πολλά και ο Χριστός του τα, το αφεντικό του τα χάρισε. Λοιπόν, τα χρέη ήταν τόσο πολύ μεγάλα που ήταν αδύνατο να τα ξεχρεώσουν. Γιατί αυτά συνέχεια και με τον τόκο ανέβαιναν και το χρέος πήγαινε στα παιδιά και από τα παιδιά στα εγγόνια και οι άνθρωποι ήταν διαρκώς κάτω από μια μορφή δουλείας λόγω του χρέους το οποίο είχαν.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그 빚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 또 그리스께서도 이제 그 비유 말씀에서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이 임금에게 이제 빚을 지고 이제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다 이제 그이그 갚지 못해서 이제 그 탕감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그 빚이 이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이 빚에 대한 또 이제 그 이자가 또 이제 거의 불어나면서 이제 그 결국에는 그것을 다 갚지 못해서 이제 거의 그 책임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책임이 의무가 이제 그 자녀나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종의 모습을 이제 취해서 종처럼 살게 되는 노예처럼 살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경우도 있었습니다. Φαντάζεστε πόση μεγάλη ευγνωμοσύνη ένιωθε κάποιος εάν ερχόταν ξαφνικά ένας και έλεγε «Εγώ σου δίνω όλα τα χρήματα να πληρώσεις το χρέος που έχεις ή σου αφαιρώ το χρέος, το εξαλείφω και δεν χρωστάς τίποτα».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제 그 너가 빚진 것을 내가 이제 다 갚아주겠다. 이제 너의 빚이 이제 그다 탕감되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제 그큰 이제 그 이거 놀라움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을 것입니다. Αυτά που είπαμε τώρα έτσι για να μας βοηθήσουν το θέμα το οποίο εξετάζουμε συνέβησαν σε πολύ φυσικά μεγαλύτερο βαθμό στις σχέσεις μας με τον Χριστό. Ο Χριστός μας λέει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ο 13ο στίχο «κατήργησε το χειρόγραφο με τις διατάξεις του».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거의 우리가 이거보다 이제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그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거 관계에서 이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서 우리 이제 빈 문서를 이제 그 무효화 이제 시키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Ποιο είναι αυτό το χειρόγραφο και ποιες είναι αυτές οι διατάξεις. Σύμφωνα με τους ερμηνευτές είναι ο Μωσαϊκός νόμος, ο οποίος ήταν αδύνατο να εκπληρωθεί και γι' αυτό ήταν πάντα ένα ανεξόφλητο χειρόγραφο.이렇게 이제 그 달같지 않은 조항에 들어있는 우리 빈 문서는 과연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제 그이 성서 학자들은 이제 그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이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을 이제 우리가 100%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서 살기가 이제 그 불가능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은 이제 그다 이제 그이그 살아가 있는 것은 이제 어려울 거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입니다. Ας κοιτάξουμε αυτό πώς μας το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ην προς Ρωμαίους επιστολή του, είναι καινούργιο αυτό, έτσι, 8 κεφάλαιο και 3 στίχο. Μας λέει ότι ο νόμος, δηλαδή ο Μωσαϊκός, όπως ξέρουμε, ήταν αδύνατο να εφαρμοστεί εξαιτίας της ανθρώπινης αδυναμίας. Γι' αυτό ο Θεός έστειλε στον κόσμο τον Υιό του, που για να νικήσει την αμαρτία πήρε σάρκα όμοια με τη δική μας την αμαρτωλή, χωρίς να είναι αμαρτωλή.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 8장 3절에서 이렇게 또 이제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바로 이제 그 모세율법,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느님께서는 이룩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Αλλά αυτό που είπαμε τώρα για το Μωσαϊκό νόμο αφορά, όπως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σε αυτούς που πίστευαν στο Μωσαϊκό νόμο, στους Ιουδαίους. Αλλά θα μπορούσαμε να πούμε ότι εδώ αυτό το οποίο αναφέρ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αναφέρεται όχι μόνο στους Ιουδαίους, αλλά και στους εθνικούς.
να δει και στους ανθρώπους οι οποίοι δεν είχαν γνωρίσει τον Χριστό. Ναι, και το νόμο εννοώ. Ναι.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물론 모세의 율법은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즉, 율법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그 적용된다고,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Είναι αυτό που λέει επίσης στην προσδρομέως επιστολή του Απόστολου Παύλου στο κεφάλαιο 2 και στους στίχους 14 και 15 που λέει όσο για τα άλλα έθνη που δεν γνωρίζουν τον νόμο πολλές φορές κάνουν από μόνοι τους αυτό που απαιτεί ο νόμος. Αυτό δείχνει πως αν και δεν τους δόθηκε ο νόμος, μέσα τους υπάρχει ο νόμος. Επίσης, σαν να το άντια Ρωμάσο 2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자신이 율법의 구실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Οι αμαρτίες λοιπόν είναι τα χρέη μας. 죄는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빚입니다. Και ήταν αδύνατον να ξεχρεώσουμε το χρέη μας όσα χρόνια και όσοι αιώνες και αν περνούσαν εάν δεν ερχόταν ο Χριστός να καρφώσει τα χρέη μας, αυτό το χειρόγραφο, πάνω στο σταυρό του.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 빚을 갚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이 빚 문서를 십자가에 이렇게 박아버리지 않고서는 못 박아서 없애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빚을 갚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레마스티케 λοιπόν ο Χριστός ο αναμάρτητος επάνω στο σταυρό για να πάρει το δικό μας χειρόγραφο με τις αμαρτίες μας και να το καρφώσει πάνω στο σταυρό και να εξαλείψει τα αμαρτήματα όλου του κόσμου. 이렇게 완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 우리들이 죄로 인한 이런 빈문서를 완전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완전 우리 모두를 이 그 문서를 무효화시키고 우리 모두를 완전 죄로부터 이걸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넘이죠 pois όλοι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πόση μεγάλη πρέπει να είναι η ευγνωμοσύνη μας προς τον λυτρωτή μας, τον Χριστό. 바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δεν πρέπει μέρα και νύχτα να σταματάμε να ευγνωμονούμε τον Θεό για αυτή τη μεγάλη δωρά Του, για τη σωτηρία που μας χάρισε.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그러한 그 선물에 대해서 주님께 밤낮으로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게 Τι ζητάει ο Χριστός ως αντάλλαγμα για αυτή τη μεγάλη δωρά που μας έκανε.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이 큰 선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Ζητάει μήπως λογαριασμό και να μας πει γιατί κάνεις αυτό, γιατί έκανες το άλλο. Βλέπουμε στην παραβολή του ασώτου ιού, όταν επέστρεψε το παιδί το άσωτο στον πατέρα του, ο πατέρας του δεν του είπε τίποτα. Απλώς τον δέχτηκε στην αγκαλιά του και δέχτηκε τη συγγνώμη του και τον ξαναέκανε πάλι παιδί του. 우리들에게 여기에 대한 지금 이 그 어 그 어 보상을 지금 이 바랬을까요? 언제 몸을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지금 영수증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말씀에서 보면은 언제 그 아들이 언제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언제 그 아들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언제 그의 아들을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Αυτό λοιπόν που ζητάει ο Χριστός από μας είναι να Του τα δώσουμε τα παραπτώματά μας και τις αμαρτίες μας. Να Του τα δείξουμε, να Του τα φανερώσουμε και να για να τα κρεμάσει πάνω στο Σταυρ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 죄와 잘못을 그리스도께 이제 그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십자가에 이제 그의 못박아 없애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Επιτρέψτε μου σε αυτό το σημείο να αναφέρω τη γνωστή ιστορία από τη ζωή του Αγίου Ιερωνύμου, ο οποίος, όπως λέει η παράδοση, βρισκόμενος στα Ιεροσόλυμα τη νύχτα των Χριστουγέννων, παρακαλούσε, ευχαριστούσε τον Θεό για το ότι ήρθε και γεννήθηκε και σαρκώθηκε για τη σωτηρία μας και του έλεγε «Κύριε, τι δώρο θες να σου κάνω για αυτή τη μεγάλη δωρεά σου» και άκουσε μια φωνή που του είπε «Ιερώνυμε, τις αμαρτίες σου να μου δώσεις, τίποτα άλλο δεν θέλω». 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또 예를 들면 이제 그의 예로니머스 이제 그의 성인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제 성탄절을 합니다. 이제 그때 예로니 성인은 지금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이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제 감사드리면서 주여 제가 당신에게 당신께서 주신 이 큰 선물에 이제 그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라고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대답하는 것이 이제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예로니머야 너의 죄를 나에게 주어라라고 이제 그 하신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Καρφώθηκε λοιπόν ο Χριστός πάνω στο σταυρό εκουσίως για να καρφώσει πάνω στο σταυρό του τις αμαρτίες μας.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우리들의 죄를 그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 없애버리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에스비세 아프세 디디 텔레프테오 투 πνοή επάνω στο σταυρό ο Χριστός για να σβήσει και να εξαφανίσει τις αμαρτίες όλου του κόσμου.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바로 이제 세상에 이러한 죄들을 바로 이제 그의 없애시려고 이제 하신 것입니다.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ει κάτι πολύ όμορφο εδώ και παρακαλώ να το προσέξουμε. Λέει, αυτό επαναλαμβάνει αυτό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ο 14ο στίχο λέγοντας «Αφού μας εχάρισε λέει, όλα τα παραπτώματα τα οποία προκαλούσαν το θάνατο». Και εκεί δεσμεύει ο Χριστός Ιησούς το ίδιο μεσαίσθημα. Σάτο Παλκέζο, 14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빈문서를 이제 무효화시키고 그것을 십자가 못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Κα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ρωτάει και λέει τι σημαίνει αυτό ότι μας χάρισε όλα τα παραπτώματα. 예, 여기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그 질문합니다. 우리들이 빈문서를 이제 그 무효화시켰던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Τα συγχώρησε αλλά ωστόσο τα άφησε να παραμένουν. 예, 우리들은 용서해 주셨지만은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아직도 이제 그의 그 빚이 이제 그의 남아 있는 것입니까? Και απαντάει και λέει, όχι, αλλά τα έσβησε εξ ολοκλήρου.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아니다, 모든 것이 이제 그 다 이제 그 탕감이 됐다, 모든 것이 이제 다 없어졌다, 빚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Και λέει, δεν τα κάλυψε, όπως συνήθως καλύπτουμε εμείς κάτι που άσχημο που θέλουμε να φαίνεται και το καλύπτουμε. Δεν τα κάλυψε λέει, τα πράγματα μας, αλλά τα εξαφάνισε.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길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저분한 거,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간혹 덮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끔 덮어두는데 이렇게 덮어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그 사라지게 했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Και τα έβγαλε λέει από τη μέση καρφώνοντάς σας στο σταυρό. Τι σημαίνει αυτό το έβγαλε, τα έβγαλε από τη μέση. 그래서 이제 우리들로부터 이제 그것을 이제 거의 완전히 이제 거의 그 십자가의 못 박아서 이제 없애버리셨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뭐, 우테 έτσι λέει τα φύλαξε, αλλά έσχισε το χειρόγραφο, αφού το κάρφωσε επάνω στο σταυρό. Το έσχισε.
예, 그것을 이제 그 문서를, 빈 문서를 이제 그 우리 앞에 보이지 않게끔 어디든지 따로 이렇게 이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이제 그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아직 못 박아서 이제 그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Que es que se ha todo quirógrafo debido a exafánice que pano estou Sταυρό του Χριστός υπόγραψε ένα δικό του γραμμάτιο, τη δική του Διαθήκη, που έχουμε τη Νέα Διαθήκη, τη Γενή Διαθήκη, και την υπέγραψε με το αίμα του.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빈 문서를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그 없애버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제 그이 피로 서약한 새로운 계약을 이제 그이 맺었던 것입니다. Και αυτή είναι η Καινή Διαθήκη που είναι η νέα συμφωνία του Θεού με τον άνθρωπο. Στην ουσία τι σημαίνει? Σημαίνει ότι δεν υπάρχει κανένα αμάρτημα που να μην συγχωρείται.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계약, 하느님과 이제 사람 간에 맺어진 이제 새로운 계약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짓는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제 그 없다라는 것입니다. Είναι η Διαθήκη της άπειρης αγάπης του Θεού που όλα τα παραπτώματά μας τα συγχωρεί. Yeah, 이 계약은 바로 이제 그 하느님이 사람에 대한 이제 그 극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바로 이제 그 모든 이제 그이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또 용서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Ίσως πει κάποιος, εάν γνωρίζει την Αγία Γραφή, ότι η Αγία Γραφή λέει ότι ένα αμάρτημα δεν συγχωρείται, το αμάρτημα της βλασφημίας κατά του Αγίου Πνεύματος. Yeah, 이제 그 성서를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은 이제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것은 이제 그이 성령을 모욕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구절을 또 이제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Αυτό δεν σημαίνει ότι υπάρχει μια αμαρτία που δεν συγχωρείται, αλλά η ασυγχώρητη αμαρτία είναι η αμετανοησία, το όπως είπαμε στην αρχή, με τη μετάνοια όλα εξελίσσονται. Yeah, 이것이 이제 그이 이제 그 죄가 이제 그이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이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는 바로 이제 그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회개가 없을 때 이제 그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회개를 통하면은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Στη συνέχεια, τέλος, θα αναλύσουμε τον 15ο στίχο, στον οποίο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αναφέρεται στις συνέπειες του Σταυρού του Χριστού, οι συνέπειες είναι στις αρχές και τις εξουσίες. Μας λέει λοιπόν, αφαίρεσε τη δύναμη που είχαν οι δαιμονικές αρχές και εξουσίες και τις διακόπεμψε, σέρνοντάς τες νικημένες στο θρίαμβο του Σταυρού του Χριστού.이제 계속해서 이제 15절 말씀 보면 이제 그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그이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Μας παρουσιάζει λοιπόν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ια εικόνα πολύ όμορφη του θριάμβου του Θεού στο πρόσωπο του Χριστού πάνω στο Σταυρό που, στον οποίο απογύμνωσε ο Θεός τις σατανικές δυνάμεις και τις εξευτέλισε δημόσια. Yeah. 여기서 이제 우리 사도 본론은 바로 이제 그 십자가 외에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승리의 개선의 그러한 이제 그 행진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탄의 힘을 이제 그 해제시키고 그 무장을 이제 해제시키시고 그것을 또한 이제 그 구경거리로 이렇게 이제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όπως λέει ο ερμηνευτής, ο Θεοφύλακτος, λέει τις γελιοποίησε τις δυνάμεις, τις δαιμονικές δυνάμεις πάνω στο Σταυρό, δημόσια, πάντων ορόντων, βλέποντας όλοι δηλαδή.
테오필락토스 이제 성서 주석가는 얘기를 바로 이제 그 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이 사탄을 이제 그 이 그 부끄럽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 이 부끄럽게 창피하게 하였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πάνω στο σταυρό οι δαιμονικές δυνάμεις υπέστησαν τη μεγαλύτερη γελιοποίηση και έτσι σημειώθηκε πάνω στο σταυρό ένα παράξενο φαινόμενο. Ο σταυρός ως όργανο θανάτου, ως δημοτικό όργανο όπως ήταν, μετατράπηκε σε άρμα νικητού. Ήρθε η σύσταγμα βιέσω, όντε κου κρίσκεσαν, όντε κου η σατάει χωνούμενε, όντε κου η 부끄럽게 이제 구경거리를 우습게 그 우습게 이제 만들면서 바로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 십자가가 이제 그 존재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은 이제 이제 그 십자가라는 것이 이제 그 승리의 향기를 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이 그 상징이 되었습니다. Όπως καταλαβαίνετε, αυτή η εικόνα που χρησιμοποιεί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μας θυμίζει το ρωμαϊκό θρίαμβο. Ο νικητής αυτοκράτορας, επιστρέφοντας από μια νίκη, έμπαινε μέσα στην πόλη θριαμβευτικά και πίσω του είχε ως εγμάλου τους τους νικημένους εχθρούς του. Είναι ο Σάτο Βαλκίσο, που ήταν ο Ρωμαϊ, όταν ήταν ο 어떤 큰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해서 이렇게 이제 그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개선 행진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장군들이 이제 어떤 큰 전쟁에서 이제 그이 승리했을 때 이제 그이 그 당당하게 이제 그이 그 승리자로서 이렇게 이제 그이 돌아왔을 때 그 뒤에는 바로 이제 그이 그 포로들이 이렇게 이제 그이 이제 그 전리품처럼 이렇게 이제 그이 그 뒤따라오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Θα τελειώσουμε με ένα σχόλιο που έχω κάν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πάρα πολύ όμορφο και απαντάει στο ερώτημα γιατί η Σταύρωση έγινε δημόσια για να τη δει όλος ο κόσμος ενώ η Ανάσταση έγινε μυστικά και κανένας μας δεν ξέρει την ώρα που σταυρώθηκε ο Χριστός. Κανένας δεν είδε αυτή τη στιγμή της Αναστάσεως του Χριστού, συγγνώμη. Ναι.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토스 성인께서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그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언급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여기서 크리스토스께서는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왜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겠고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시간과 언제 그때 어떻게 이제 그 부활한지를 이제 모르게 언제 그 신비롭게 비밀로 뭐 이렇게 이제 거의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레일 보네로스 크리스토스모스 ότι η σταύρωση έγινε δημόσια για να τη δουν όλοι. Γιατί δεν θα ξαναγινόταν, η Σταύρωση μία φορά έγινε, δεν θα ξαναγινόταν και για να είναι αδιαφυσβήτητο το γεγονός. Διότι υπήρχαν και ακόμη και μέχρι σήμερα υπάρχουν άνθρωποι που λένε ότι ψεύτικα σταυρώθηκε ο Χριστός και πολλές άλλες τέτοιες θεωρίες λένε για να πούνε ότι ο Χριστός δεν σταυρώθηκε, δεν θυσιάστηκε. 네, 여기 이제 크리스토스는 또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모두가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그의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사건으로서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 그 의심 없이 그것을 이제 그의 이제 그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으셨다. 가짜로 이제 그 희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Και αντίθετα η ανάσταση μας λέει ο Χριστός έγινε δημόσια διότι η ανάσταση συγγνώμη, δεν έγινε δημόσια συγγνώμη, γιατί ο αναστημένος Χριστός θα παρέμενε και θα εμφανιζόταν επί 40 μέρες όπως μας λέει
ο Ευαγγελιστής, και θα εμφανιζόταν συνέχεια και θα είχαν οι Απόστολοι και οι άνθρωποι που τον είδαν αποδείξεις της Αναστάσεώς του. 반면에 이제 그 부활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이제 그 사도들과 이제 그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게 레이 τελειώνοντας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ότι διότι το να σφαγιστεί ο όφης, ο όφης είναι ο διάβολος, δηλαδή πάνω στο ξύλο, ενώ ο κόσμος ήταν θεατής, αυτό είναι το θαυμαστό.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기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경이로운 것은 바로 이제 그 사탄에게 이제 그 봉인을 시키고 사탄을 봉인시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Και ρωτάει ο Ρωσοστομός το εξής, και τι δεν έκανε, λέει λοιπόν ο διάβολος, ώστε να πεθάνει απαρατήρητα ο Χριστός. Έκανε μεγάλες προσπάθειες, το λέει στη συνέχεια, ο διάβολος για να πεθάνει ο Χριστός απαρατήρητα, να μην το δει κανείς. 이제 그 이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제 사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을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하려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Και φέρνει δύο ως απόδειξη αυτού που είπε πριν ο Ευαγγελιστός, δύο αγιογραφικά χωρία, ένα από το κατά Ιωάννη Ευαγγέλιο, που ο Πιλάτος, όπως ξέρουμε, είπε στους Ιουδαίους, «Λάβετε, πάρτε τον εσείς και σταυρώστε τον, γιατί εγώ δεν βρίσκω καμία ενοχή σε αυτόν». Να τον πάρουν δηλαδή και κρυφά να τον σταυρώσουν. Κρίστος, λοιπόν, Ιωάννη Πομένεν, Κρίστος, λοιπόν, εγκριφάνε νέα, Ιωάννη Πομένεν, λοιπόν, η Πιλάτωγα, λοιπόν, η Ιουδαίντρικη, λοιπόν, «Νάνεν, η σαράμεγες, Κρίστος, λοιπόν, οτοάν, λοιπόν, η 너희들이 이제 그 알아서 처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Αλλά και όταν τελικά ο Χριστός σταυρώθηκε πάνω στο σταυρό όπως έγινε και πάλι ο διάβολος χρησιμοποίησε ως οργανά του τους Ιουδαίους για να ματαιώσουν τη σταυρική θυσία του Χριστού. Γι' αυτό είπαν «Εάν είσαι Υιός του Θεού, κατέβα από το σταυρό» για να πιστέψουν.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탄은 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이제 알리지 않으려고 했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달신 그리스도에게 너가 만약 이제 그 그리스도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까지도 이제 그 얘기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Μέχρι την τελευταία στιγμή, μέχρι το τελευταίο λεπτό προσπάθησε ο διάβολος να ματαιώσει το πολυτρωτικό έργο του Χριστού. Να μην πεθάνει ο Χριστός πάνω στο Σταυρό, να μην θυσιαστεί για να μην κρεμάσει, για να μην καρφώσει το χειρόγραφο των αμαρτιών μας επάνω στο Σταυρό του. 이렇게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이런 이제 그 이 사역을 이제 그 이 그 사업을 이제 그 방해하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 이 방해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들이 그 빈문서를 이제 그 십자가 박스를 없애버릴 무효화시키고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Και για να μην, όπως λέει στο 15ο στίχο, αφαιρέσει με το σταυρό του τη δύναμη που είχαν οι δαιμονικές αρχές και εξουσίες και τις διαποπέψει, σέρνοντάς τις νικημένες στο θρίαμβο του σταυρού του Χριστού.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이제 그 천신들의 이제 그 권세 세력의 천신들은 이제 바로 이제 사탄의 그런 권력과 이제 그 세력을 이제 그 다 무장시키고 해제시키고 이제 그 구경거리를 삼아서 이제 그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Όλα αυτά που μας είπε σε αυτή την πολύ σπουδαία περικοπή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από το στίχο 6 μέχρι το στίχο 15 που τελειώσαμε σήμερα, ένα σκοπό είχαν, να μας φανερώσουν το θρίαμβο του Χριστού
에난디온 또는 데모니콘디 나무. 이렇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구절, 일단 여기 6절부터 이제 1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그 사탄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권세와 세력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이제 그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να τονίσουν ότι οι αγγελικές δυνάμεις τις οποίες οι αιρετικοί των κολοσσών λάτρευαν, να τονίσουν, επαναλαμβάνω, ότι όλες αυτές οι δυνάμεις είναι υποταγμένες στον Χριστό, ο οποίος είναι ο μόνος στον οποίο κατοικεί το πλήρωμα της θεότητος, σωματικός. 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골로새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이 그 묻었 그 믿었던 이제 그 이단의 이제 그 이 그 천사들의 이제 그 이 그 권세를 이제 그 이 믿었던 이제 그 이단들이 이제 그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하기를 이제 모든 천사들은 이제 그 이 그리스도 안에 앞에 이제 그 이 복종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συμπέρασμα που βγαίνει από όλα αυτά. Και το οποίο πρέπει να προσέξουμε πάρα πολύ είναι ότι η αναζήτηση της λυτρώσεώς μας, η αναζήτηση της σωτηρίας μας έξω από τον Χριστό και 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είναι μια πράξη 100% μάτι, χωρίς κανένα περιεχόμενο.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우리 개개인이 어떤 이제 구원과 이런 이제 그의 해방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데서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제 그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θα συνεχίσουμε στην επόμενη συνάντησή μας για να δούμε την αποδέσμευση του χριστιανού από τις απαγορευτικές διατάξεις της αιρέσεως, όπως τις αναφέρ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ε άλλα λόγια, μας μιλάει για την ελευθερία των χριστιανών.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그 이단들이 이제 우리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거의 즉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제 그 자유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제 거의 자유로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거룩한 교회 도리기 도로 떠나여 우리를 생기로 계시고 공회에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뵐게요. 네, 수고했습니다.